MIT 대학의 앱 인벤트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웹 주소 창은 앱 인벤트, 그죠? MIT.edu 대학이란 뜻이죠, 그죠? MIT 대학 앱 인벤트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하더라도 바로 이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할 것은 이제 Create App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구글 메일 지메일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미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스크래치 수업할 때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들어오게 되면 Create App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화면이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Start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클릭한 다음에 Hello Perl이라고 적으세요. 헬로 펄 해도 되고 뭐 다른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책이죠. App Inventor 2 Create Your Own Android Apps 이 책의 제 첫 번째 작, 첫 번째 챕터 이겁니다. 헬로 펄라고 하는 그죠?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인데 제가 이 책 이 첫 장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든가 아니 질문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참조를 또 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 보면은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new 방금 하니까 이러한 화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화면 자체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스크래치랑 비슷하면서 약간은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ser interface, palett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viewer 있고 component properties 해서 이러한 네 개의 이렇게 섹터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스크린 1, 뭐 또 스크린 추가, add screen, remove screen, 스크린 제거라는 게 있고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block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화면이 약간 끊겼는데 어느 쪽으로 좀 당길게요. 그래서 보면은 블락스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공간에 가방이 하나 있죠. 가방이 있고 휴지통이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블락스 해서 이런 빌트인 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뷰얼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화면이 있고 디자이너라고 하는 화면과 그리고 블락스라고 하는 화면과 이 두 개의 화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필요할 때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스크래치를 하면서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했으니까 그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크래치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약간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약간 더 아주 조금 더 복잡한 정도입니다. 왜 메뉴들도 보죠. 메뉴들도 보면은 뭐 프로젝트 있고 커넥트 빌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메뉴들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하나씩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실제 우리가 한번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어 보는 이제 모바일 앱이 되겠죠. 안드로이드 폰에 실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첫 장의 수업의 주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User Interfac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또 미디어라는 것도 있고 Drawing and Animation 그리고 Sensor, Social, Storage, Connectivity, Lego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고도 있어요. 레고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Experimental 있고 Extension 있는데 User Interface는 사용자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폰 간에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창구
않을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앱들을 사용자들이 그 앱의 사용자들이 우리가 만드는 앱의 어떤 골격을 볼 수 있는 뼈대라고 시각적 눈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보면 하나 둘 셋 넷 주름이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라벨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끌어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라벨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블럭에서 이 라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고치면은 수정하면은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포 라벨즈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 포 라벨즈를 다른 말로 하나 넣어볼까요? 텍스트를 밑에 부분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적게 되면 여기도 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글자 크기도 여기 20을 주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죠? 바탕화면 배경화면도 배경화면을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백그라운드가 배경이란 말이고 컬러라고 하는 말이 색깔이란 뜻이죠. 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No 와 같죠. No의 any 정확히 말하면 no one 하나도 없다 그게 none이에요. 그죠? No와 one이 합쳐서 none이 됐습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blu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화면이 blue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다른 색깔 어떤 색깔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cyan을 해도 되겠죠. 뭐 뭐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 글자의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텍스트 컬러라고 되어 있죠. 이 텍스트 컬러가 현재 블랙인데 이걸 마젠타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마젠타로 바뀌었죠. 마젠타 외에 다른 어떤 색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 뭐 블루를 넣어도 되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팔레트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내 여기 화면에다 끌어다 두게 되면은 여기 컴포넌트 화면에 요 끌어놓은 것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 현재 이게 스크린 1이잖아요. 스크린 1으로 돼 있죠. 그래서 스크린 1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라벨 하나 끌어다 놨죠. 그러니까 여기도 라벨이 딱 생긴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컴포넌트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여기 팔레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 각각의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격들은 옆에 있는 properties 여기서 다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라벨은 이러한 property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operty에 대해서 font bold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훨씬 더 진한 두꺼운 글자가 되었죠. 그죠? 두껍게 됐죠. 그리고 font italic 하게 되면 글자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이탈리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has margin, margin이 있다, 없다. margin이 없다고 선택하나, 있다고 선택하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margin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룰 거예요. 그리고 height는 뭘까요? height는 높이죠. 그죠? 높이에서 automatic은 자동으로 알아서 설정해라 이런 말인데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픽셀을 뭐 할 수도 있죠. 픽셀도 있고 뭐 퍼센트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뭐 관련되는 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위드스는 폭입니다. 혹은 이 텍스트 이 부분이죠. 나는 고양이입니다가 들어가 있는 이 라벨의 폭이 얼마나 될지를 마찬가지 지금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하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나는 고양이입니다. 얼라인먼트가 레프트도 있고 그리고 뭐 센터함에도 있고 그리고 뭐 라이트도 있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레프트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비지블을 체크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죠. 근데 비지블을 만약에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게 되죠. 그죠? 사라졌죠. 체크하니까 나타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이죠. 오브젝트, 대상.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봤던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버튼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죠? 자, 버튼을 가져오니까 이 버튼도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프로퍼티들이 막 생기는데 조금 전에 봤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조금 전에 봤던 라벨과 버튼의 속성이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좀 전에 없던 이미지라는 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이 속성 값들이 다 달라져요. 어떤 대상들끼리는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 속성들, 프로퍼티들은 대상에 따라다니는 성격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스크래치 할 때 많이 봤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버튼에다가 이미지 지금 나온데 있는데 여기다가 업로드 파일, 새로운 파일 하나 업로드를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고양이 그림이 있나요? 고양이 그림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하나 다운을 받아보세요. 다운받은 다음에 그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케이 버튼 누르면은 이 버튼 위에 방금 내가 선택했던 그 그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위에 글자가 있죠. 그죠? 글자가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지웠으니까 딴 데 클릭하면은 글자가 없어졌죠. 그죠?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고양이에다가 이제 소리, 고양이는 미우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떻게 추가하냐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미디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 거. 그죠? 나머지 항목들도 우리가 다 나중에 할 겁니다. 앞으로 1년간에 걸쳐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사운드를 가져다가 둡니다. 그런데 사운드를 가져다 뒀는데 사운드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밑에 있네요. 그래서 밑에 non-visible component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visible은 눈에 보이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non이 붙었죠. 그러면은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on-visible 하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되는 거죠. 이걸 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것들은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것들이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내가 내 앱에다가 추가한 것들은 여기에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세 개를 추가했죠. 라벨 1과 버튼 1과 사운드 1입니다. 그죠? 이 사운드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보니까 다 날아가고 두 개만 있네요. 그죠? 이 사운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는 이거 두 개가 다예요. 그죠? 따라서 대상, 그리고 오브젝트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소스를 해서 소스 보니까 none 돼 있습니다. 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운드에 연결되는 원음, 오리지널 사운드가 뭐냐는 거죠. 지금 없죠. 없으니까 none 돼 있는데 클릭해서 우리가 업로드 파일에서 choose 파일에서 선생님이 다운로드 받아놓은 mu.mp3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소리를 저장하면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소스는 mu.mp3라고 하는 이 음악이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앱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죠? 그래서 보면 미디어 항목이었죠, 이게? 미디어 보니까 우리가 미디어가 키티, PNG, 뮤, MP3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업로드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선택해서 또 업로드 시키면 그 미디어 파일이 나타나겠죠?
나타나면 이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위에 minimum interva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minimum interva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minimum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최소란 뜻이에요. 최소, 그리고 interval은 간격입니다. 간격이고 ms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 그렇죠? 천분의 1이죠. 그렇죠? 밀리는. 밀리는 천분의 1. 우리가 스크래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천분의 1초. 그러니까 천분의 1초가 500개니까 0.5초가 되겠죠. 그렇죠? 0.5초간의 인터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한번 뮤 하고 난 뒤에 새로운 뮤 하려고 하면은 최소 0.5초 뒤에 그렇게 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알아봤던 컴포넌트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버튼이라는 것 살펴봤고, 다음에 미디어에서 사운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를 살펴봤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컴포넌트가 많이 있죠. 레이아웃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있죠. 이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총 24번에 걸쳐서 24개 장이죠. 24장에 걸쳐서 앞으로 1년간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살펴보고 난 뒤에는 아주 훌륭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만든 요것을 실제 우리의 안드로이드 폰에 한번 설치를 해보죠. 설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야 돼요.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면 엄마나 아빠나 누나나 형이나 언니나 뭐 오빠나의 안드로이드 폰을 빌려서 잠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서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과 그리고 집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와이파이가 있는 환경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커넥트를 해야 되는데, 커넥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다운을 받아봐야 돼요. 어떤 앱을 다운받느냐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앱 이름이 정확히 보면은 MIT 앱 인벤트라고 해서 구글의 MIT AI2 Companion. 제가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뭘 찾느냐 하니까 구글에서 MIT MIT AI2 다음에 Compan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검색을 하면은 요게 이제 플레이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앱이 나타날 거예요. MIT AI2 Companion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에다가. 그죠? 그 엄마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의 안드로이드 폰을 빌려서, 여러분께 없으면은 빌려서 이걸 설치를 하세요. MIT AI2 Companion 이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한 다음에는 설치가 됐으면 자, 이 커넥트 버튼 있죠? 두 번째 메뉴, 커넥트란 메뉴를 클릭하고 거기다가 AI Companion을 선택을 하세요. 밑에 에뮬레이터도 있고 USB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각각의 용도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AI Companion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QR코드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된, 그죠?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된 MIT AI2 Companion이라는 앱을 열면 보면 Connect with 코드도 있고 Scan QR코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스캔 QR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폰에 이게 딱 나타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딱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생님의 안드로이드 폰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어쨌거나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이 MIT AI2 컴피니언을 설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앱 인벤트에 커넥트해서 AI 컴피니언 이렇게 누르면은 QR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 QR 코드를 스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러니까 AI2 컴피니언이라고 하는 앱을 열고 그 QR 코드를 스캔하면은 바로 이 화면이 여러분들의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버튼이에요. 버튼인데 이거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세요. 터치해 보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니까 우리가 아무런 스크립트도 추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크래치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스크래치 공부할 때도 아무런 그게를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추가를 하나요? 스크래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버튼 1이 있죠? 이게 보면은 버튼 1이 있는데 버튼 1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블럭들이 나타나요.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2년 동안 보던 게 여기 다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when button one click 이것을 여기다 딱 둡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사운드가 나와주면 좋겠죠. 밑에 사운드 있죠? 여기 사운드를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운드에 해당되는 이 동작들이 쭉 나타나죠. 그 중에서 call sound one play 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 딱 끼워 넣습니다. 딱 맞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세요. 소리 들리나요? 들리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안드로이드 폰으로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이렇게 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이제 디자이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하느냐 하니까 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센스라고 보이죠? 여기에 자, 센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는 액셀러로미터 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두세요. 두면은 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non-visible component의 액셀러로미터 센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액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스크린 1에 보니까 액셀러로미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간단하네. 아주 간단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액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의 진동을 감지하는 센스예요. 그 진동을 감지하는 센스가 액셀러로미터 센스라고 합니다. 액셀러로미터 센서. 재밌는 편이죠? 좀 단어가 길긴 한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폰을 흔들거나 울림, 떨림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그런 센스가 액셀러로미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블로그에 들어와서 디자이너에서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니까 액셀러로미터 센서에 딱 보이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어떤 게 있나요? 이걸 가져볼까요? 자, when accelerometer sense 1이 shaking. shaking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shake 뭔지 아시죠? 맛있는 shake. 그때 그 shake도 흔들어서 갈아서 만드는 것을 그걸 shak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shake는 흔든다. shaking. 흔들 때 뭘 해라? 마찬가지로 사운드를 넣어서 call sound 1 play. 그래서 사운드 1이 play. 그죠? 그래. 사운드 1이 우리가 알고 있는 mu가 play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when 이번엔 점이 찍혀 있죠? dot shaking do
call sound one dot 점이 있죠. 점을 영어로 dot이라고 합니다. dot play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치 공부할 때와 다른 점이 뭐냐니까 영어는 영어인데 조금 점이 적혀 있고 좀 단어가 많아졌고 해서 이전의 스크래치보다 글자가 조금 많아진 그런 환경이죠.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추월했으니까 이제 방금 선생님이 안드로이드 폰을 흔들었어요. 흔들니까 소리가 들리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서 우리가 만든 앱입니다. 우리가 만든 앱이 이제 이렇게 아주 훌륭하죠. 손으로 터치해도 소리가 나고 뿐만 아니라 손으로 터치해도 소리가 나고 또 흔들어도 소리가 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블록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뭐라 추가하니까 우리가 버튼 1을 클릭, 손으로 터치했을 때 사운드 1이 플레이되는 걸 쓰다가 추가해서 악셀러로미터를 이용해서 폰이 진동을 일으키게 만들어보죠. 어떻게 진동을 일으키느냐 하니까 이걸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딱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set accelerometer sense 1 dot enabled. enabled은 이제 accelerometer sense 1이 활성 상태, enabled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 상태, 동작 중인 상태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건 뭐냐니까 여기다 뭔가를 끼워 넣으란 말이에요. 뭔가를 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에서 오픈은 그죠? 지금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스크래치 공부할 때도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열려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은 동작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채워내야 되는데 뭘 채워넣느냐니까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매스 있죠? 매스를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제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 딱 끼워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걸 끼워넣으니까 왜 안 들어가죠? 오, 선생님이 뭔가 엉뚱한 걸 넣었나 보네요. 2.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데 왜 딱 맛있게 딱 들어갈 장소인데도 안 들어가죠?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돌아가는 건데 왜 이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애를 먹일까요? 선생님이 잠시 메뉴를 좀 볼게요. 혹시 선생님이 엉뚱한 거, 잘못된 것을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잘못된 걸 넣었는지 보니까 그렇군요. 선생님이 잘못 넣었네요. 이거는 이거랑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랑도 안 맞잖아요. 그죠? 밑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지워버리고. 자,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불러올 건 뭐냐니까, sound 1 가져온 다음에, sound 1에서 vibrate 이걸 가져올 거예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죠? 자, 요걸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mess에서 메뉴에 bnot 이걸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끼워놨습니다. 이제 딱 맞죠?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call sound 1 다음에 vibrate는 shake랑 같은 의미예요. 떨린다는 거죠. 진동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call sound 1이 sound 1이 vibrate 진동을 해라. 어떻게 진동하냐니까 밀리세컨드 얼마 동안 진동해라 말이죠.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500을 주겠습니다. 500을 주면은 500 밀리세컨드니까 0.5초가 되겠죠. 1초가 1000 밀리세컨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미용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바이브레이트가 움직여서 동작해서 진동도 발생할 거예요. 볼까요? 그러네요. 자, 미우 소리도 나면서 흔들린 진동도 이제 발생합니다. 그대로 선생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앱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MIT에서 AI2 Companion이라고 하는 이 앱을 설치를 해서 앱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앱을 실제로 실제로 앱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등록을 시킨다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앱을 보내준다거나 하면은 이게 앱이 설치할 수 있는 앱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콘, 안드로이드 폰에 아이콘이 있는 형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자 빌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빌드 세 번째 걸 클릭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거 provide QR code for .apk 앱 패키지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앱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전에 그거 전에 하나 우리가 아이콘을 빼먹은 것 같네요.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 우리 앱에 아이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밑에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 우리 앱의 아이콘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콘을 PTPNG, TTPNG 이 녀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올린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콘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할 거는 이것을 이제 빌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provide QR code for APK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빙 돌면서 QR 코드가 딱 만들어질 거예요. 그 QR 코드를 여러분들 친구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AI MIT 이제 QR 코드 만들어졌죠. 이 QR 코드를 그대로 바탕 화면에다 두었다가 혹은 친구에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MIT AI2 Companion이 없다더라. 이걸 쓰지 않아요. 이걸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QR 코드 리드가 있죠. 그냥 QR 코드 리더. QR 스캐너라고 하죠. QR 스캐너 중에 아무거나 사용자 평이 좋은 것을 하나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 QR 코드 리더로서 QR 스캐너 선생님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자꾸 이게 야옹거리네요. 끊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캔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안드로이드 폰에서 묻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내가 예 설치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다운로드 되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앱이 설치가 되고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앱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앱이 되겠죠. 첫 번째 앱이긴 합니다만은 뭐 기능도 단순하고 뭐 흔들면은 그냥 야옹 그리는 게 다고 손으로 터치하면은 폰이 떨리고 뭐 이런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하게 완전히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도 있는 완전한 앱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또 다른 내용의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죠?